그래서 아주 그 조직적인 서론으로서 사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뭐 다 아시지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 사법은 정부의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검찰이 담당하고 있는 수사 기능 그리고 법원이 담당하고 있는 재판 기능 이것을 사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가 변론을 하는 것을 사법의 기능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사법을 보조해주는 그러한 기능입니다. 이러한 검찰과 법원의 수사와 재판의 기능은 그 목표는 정의를 실현하고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의의 실현은 정부 신뢰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아까 소개분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총무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가난한 거는 참을 수 있지만 배 아프면은 참을 수 없다. 이게 꼭 대한민국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거는 모든 국민,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심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조의 멸망은 일본의 경제 침략이나 무력 침략이 아니라 이시 왕조의 부패한 사법제도 때문이다. 이것은 조선 왕조 멸망기에 우리나라에 와서 한국을 도우려고 했던 많은 외국인들이 쓴 그 회고록이나 기행문에 공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항목입니다. 두 번째로 법치주의라고 하는 것은 다 아시다시피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가 국제 경쟁력의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선진국이 되는데 가장 관련이 깊은 사항이 무엇이냐라는 걸 조사해 보면은 경제나 기술이 아니라 법치주의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선진국 진입과 법치주의의 연관도는 83%로서 다른 어떠한 항목보다도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치주의가 발전하지 않으면 소득 3만 불, 4만 불의 선진국으로는 될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법률 산업은 오늘날에 있어서는 서비스 산업이지만 그 중에서도 부가가치가 높은 고부가 정보산업, 지식산업이라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아시아 지역의 법률 허브, 법률 시장 중심지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이관우 정부가 아시아 중재센터를 싱가포르에 세워서 아시아에서 생기는 많은 법률 분쟁을 싱가포르에 와서 다 해결하도록 그렇게 여건을 만들어 나가서 적극 피하를 하고 있습니다. 홍콩도 역시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렇게 홍콩과 싱가포르이 크게 낯설 수 있는 배경에는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가장 급속히 발전하는 또 미래의 세계 경제를 지배할 것이 확실치 되고 있는 거대한 중국 시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한국이야말로 아시아의 법률 허브가 될 수 있는 가장 좋은 여건을 가진 나라입니다. 아시다시피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우선 규모가 도시국가의 규모일 수밖에 작을 뿐만 아니라 역시 홍콩은 주권에 완전히 자유스럽지 못하고 있고 싱가포르 역시 국민의 70-80%가 화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중국권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과는 전혀 다 독립된 주권 국가로서 뿐만 아니라 일본, 러시아, 미국 세계 4대 강국을 모두 접촉할 수 있는 그러한 중간 국가로서 좋은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한국의 산업 중에서 유망한 산업이 하나가 바로 법률 산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산업의 현 주소를 잠깐 보면서 산업개혁에 왜 필요한가 하는 점을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국 산업의 특징 중에 하나는 엘리트 집단이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뭐 엘리트가 법조계만 있는 건 아니고 경제력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엘리트라는 말 자체는
좋은 말은 아니겠습니다만, 젊은 사람들이 가장 그 바라고 있는, 선망하는 소위 그 시험 중에, 공무원 시험 중에 역시 제일 그 경쟁률이 높은 게 산업시험인데, 이 산업시험에 합격자들 중에서도 성적이 적어도 30% 이내에 들어가는, 상위 30% 이내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엘리트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그룹만이 법관으로 현재 임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의 법관은 현재 약 2,500명인데 이 사람들 모두가 다 1년에 1,000명 뽑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어렵다고 하는 사법시험 합격자 그 중에서도 상위 30%에 속한 그러한 그 엘리트 그룹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점은 여러분들이 한국 사법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로 기억을 하셔도 됩니다. 일본이나 다른 나라에서는 법관이 그렇게 그 사회의 엘리트 집단으로 구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법의 이 법관 조직의 제일 큰 문제점은 중도 퇴직에 있습니다. 높은 전직률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20대 후반 그래서 30대 초반에 보통 임명이 되는데 신규 임명자는 이번에도 100몇 명의 신규 법관이 임명됐습니다만 그 평균 연령은 28.8세인가로 알고 있습니다. 약 20대 후반에 평균 20대 후반에 판사로 임명이 되어서 근무를 하다가 50대 이전에, 50세가 들어가기 전에 보통은 45세 전후에서 퇴직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를 개업을 합니다. 이것이 결국 우리 현대 한국 사법의 문제의 가장 본질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어느 조직이고 조직원들이 들어가서 평생 동직할 수 있기를 원하고 또 평생 동직을 하다가 정년이 있으면 정년 퇴직해서 연금 받고 끝날 수 있다면 아마 그 조직은 가장 성공적인 조직일 겁니다. 기업체도 그렇고 행정부 공무원도 그렇고 어느 공무원도 소위 그 선거직이 아닌 그러한 공무원들은 대충 평생 동직이 이상이고 뭐 꿈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법관도 법률상으로는 정년이 63세이기 때문에 63세까지 근무한다는 것이 법률의 어떤 그 목표라 그럴까 이상입니다. 그때까지 신분을 절대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분을 보장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법관 중에서 대부분은 45세 전후에서 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퇴직하는 원인은 물론 변호사를 개업하기 위해서입니다. 외국의 선진 외국을 보면은 법관에 보통 임명되는 연령이 45세 전후입니다. 45세부터 법관직에 임명을 하고 있는데 한국은 바로 이 외국이 법관으로 임명하는 요 45세의 나이에 한국은 법관들이 법관직을 퇴직합니다. 이것이 결국 한국 사법이 가지고 있는 최대의 특징이라고 그럴까 맹점이라면 맹점이고 문제점입니다. 표를 한번 보면은 이것은 2009년도 사법연구원 3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연령별 법관편입니다. 이 표가 소위 말해서 한국 사법의 현주소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자료입니다. 이 자료 왼쪽에 보면은 우리나라 법관은 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평판사라고 보통 그러는데 보통 판사 타이틀이 없는 판사입니다. 평판사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장판사, 고법부장판사, 원장판사, 고법원장판사, 대법관, 대법원장 이렇게 차례대로 승진해서 올라가는 소위 승진서열제입니다. 옆으로 이렇게 연령 단위로 쭉 구성이 돼 다섯 살씩을 끊어서 표가 나와 있는데 이거를 보시면은 21세부터 25세 이 사이에 판사로 임명된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아마 여자인 것 같아요.
26세부터 30세에 임명되는 판사가 245명입니다. 아마 이 중에 상당 숫자도 여자일 겁니다. 31세부터 35세에 현재 보면은 평판사로 있는 사람이 599명입니다. 38쪽 이렇게 보시면은 표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여기서 61세 이상은